Times. 네, 멋진 바인딩이 들어간 59년도 텔레캐스터입니다. 네, 퍼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9년도 텔레. 이 59 텔레가 202 타임머신 시리즈인데요. 예. 저희가 202 타임머신 시리즈 2023년, 2022년에 물론 한 것도 있는데 작년에 한 것만 두 대 네. 복습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59 텔레 569 708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쉬로 만들어져 있었고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텔레 픽업이 장착된 어허. 모델. 그리고 컬러가 그 와이드 페이드 초콜릿 3톤 선버스트 네. 이렇게 돼 있었던 모델이었고요. 이게 79.5 점수를 받았네요. 선생님이 이거 6회로 먹어도 되는데 점점점 저는 삶고 굽고 튀기고 다 했다. 6회로 먹어도 되는데 네? 다 했다. 다 이런 했다.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나왔던 건 이제 좀 특이한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죠. 빅스비 달려 있었다. 빅스비에다가 또 애쉬 바디로 네. 되어 있었다. 이거 두 개 다 애쉬 바디였습니다. 77.5였고요. 네, 선생님은 텍사스산 칠크. 칠기라고 해주셨네요. 텍사스산 칠기요. 칠기요. 소리가 네. 칠기요. 네. 저는 억셀수록 5959 이런 느낌. 네. 와, 하여튼 굉장히 강렬한 느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빅스비가 있었던 네. 여기 77.5, 79.5 이렇게 점수 나왔고요.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애쉬냐 엘더냐부터 달라요. 엘더입니다. 오늘. 가격도 더 저렴해요. 애쉬 모델들이 더 비싸죠. 네. 다 뭐 800, 900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700입니다. 709만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33kg, 두께는 45+1mm,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바디에 바인딩, 락커 피니시 적용되어 있고요. 그렇지.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랙, 오그 스타일 D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네, 그리고 메이플 통넥이죠. 통넥이고요.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톨프렛, 6105 프렛 사용하고 있습니다. 핸드와운드 텍사스 스페셜 텔레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볼륨, 원톤, 모던 텔레 와이어링 윗 그리스 버킷. 어허. 네, 그리스 버킷 톤 들어가 있습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 네, 브릿지는 5960 텔레 브릿지 윗 같은 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지난번에도 다 같은 세들이었는데 같은 세들이었어요. 다 같은 세들이었거든요. 네. 그 저기만 빅스비만 빅스비였고 네, 그렇습니다. 특이사항의 색상은 에이지드 블랙입니다. 와. 뒤쪽에 에이지드가 훅훅 돼있네요. 네, 저쪽에 네. 하나 두개 이렇게 요게. 이쪽도 이렇게 까져있고요. 좋습니다. 이거는 뭐 헤비랠릭이 아니니까 네. 프로파일링을 생략하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다. 좋습니다. 굿. 좀 뭐 품격이 있네요. 마샬이고요. 와. 좋아요.
아이 좋습니다. 아유 착착 달라붙네. 레드 라이브. 좋습니다. 오, 좋네요. 더 할 나위 없이 좋네요. 좋습니다. 엘더가 사실 애쉬보다 더 싸긴 하지만 뭐가 더 좋다의 개념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취향 차이니까 네, 다릅니다. 네, 두 개 다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네, 엘더가 만약에 더 좋은 취향이면 돈을 한 150은 버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우씨. 이게 사실 뭐 엘더랑 애쉬를 비교할 때 보통 이제 애쉬가 좀 더 뭐 고음 영역이 좀 더 선명하고 단단하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방금 마샬에서 들으셨겠지만 고음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네, 시원하고 그냥 뭔가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뭐 엘더를 사면 그럼 고음이 안 시원하고 안 단단하냐 이러지 않아요. 절대 네. 그렇지 않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냥 딱 취향껏 그 네. 느낌을 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반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와우. 맞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달리는 사운드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다 돼요, 다. 짱짱한 게인과 고음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춤 잘 추는 신사. 춤 잘 추는 신사. 네. 아, 네, 그런 느낌 좋습니다. 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엘도도 고음이 좋습니다. 예. 네.
그거 애쉬도 좋지만 네. 뭐 엘도도 뭐 엘도가 곰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엘도와 애쉬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그 정리된 텍스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7, 총점은 79, 평균은 79점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한 모델이 79.5, 빅스비가 77.5였거든요. 네, 여기는 79. 딱 보면은 텔레가 항상 70점대 후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스트랩은 80점대 초반 정도 보통 나오고요. 네, 이제는 쫙 스트랩만 대기가 되어 있는데 미리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59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헤비랠릭이고요. 63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릭 다 프로파일링 하겠네요. 예. 네, 64 스트랩 전임의 랠릭이고요. 그리고 마이클란도 68 스트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대 연속으로 커스텀샵 스트랩 대기 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커샵이니까 영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스트레스로 돌아오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